반갑습니다. 윤수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선 가고 있어요.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 가는데요. 한달 만에 산행이에요. 지난번 속리산 산행 이후에 종아리 부상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다행히 장마 기간에 이런 또 일이 겹쳐서 잘쉰것 같아요. 치료도 잘된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첫 산행지로는 정선에 있는 가리왕산을 오를 계획입니다.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정상 고도가 1561m 정도 되죠. 근데 여기 최단 코스로 가려면 장구무기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곳의 출발 고도가 한 46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가려면 1100m는 올라야 되는 거죠. 쉬운 산행 같지는 않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체력적 부담감이 살짝 있어요. 비교해 보자면 대청봉, 설악산 대청봉이 1707m잖아요. 근데 한계령 휴게소가 9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계령 휴게소에서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는 대략 한 800m 정도만 오르면 돼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가리왕산은 1100m를 오르는 거니까 결코 쉬운 산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산행이니까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산행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가리왕산 최단 코스인 장구목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없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출발한 지 15분 만에 이렇게 멋진 폭포가 나타나네요. 아, 너무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골짜기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크고 작은 폭포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장마가 끝났잖아요. 정말 수량이 풍부해졌어요.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끼 계곡이라고 하는가 보죠. 물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홉 번째 폭포가 마지막 폭포네요. 정상을 0.2km 남긴 지점입니다. 여기서도 정상에 있는 구조물이 보여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왕산 1561m입니다. 팥빙수입니다. 이거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아, 다 녹았네요. 그래도 먹어볼까요? 떠먹는 게 아니라 마셔야겠네요. 다 녹았어요. 맛있는데요.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구름이 많이 꼈어요. 밤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 많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은 10시 됐어요.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야간 촬영을 하려고 승인을 받아놨는데 밖은 그냥 곰팡이네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야간 비행 승인 받기가 까다롭거든요. 보니까 별이 보이길래 촬영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주변 공군 비행장에서 야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야간 비행은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좀 맑게 개서 일출도 볼 수 있고 이 가리왕산을 스케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일찍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촬영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밤에 바람이 불어서 잠을 좀 설치긴 했지만 아침 풍경이 고스란히 보상을 해줍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유로움이 이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김치를 조금 챙겨놨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급하게 집을 나오다 보면 한두 개씩 꼭 잊고 나오게 됩니다. 뭐 김치가 없어도 맛있긴 한데요. 있으면 더 맛있겠죠. 아, 이제 촬영도 다 마쳤고요. 지금 시간이 8시 30분 정도 됐어요. 이제 짐도 다 꾸렸고 이제 정리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